전기요금 인상폭이 내일 확정 발표됩니다. 정부 여당은 내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국 전략의 적자 해소 가능성과 국민 부담 등을 모두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폭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7원에서 8원 오를 걸로 예상되는데 7원 인상 시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2,440원을 더 내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